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어떻게 했더라? 일단 캐릭터 신청하고 바로 나오네? 뭐야, 이게 왜 검은 사막이지? 이게 시작 위치가 이상한데? 깼어? 뭐야? 악몽이라도 꾼 거야? 잠꼬대까지 하던데 이제 곧 붉은 태양이 쓰러져야 할 시간이야. 지금 출발해야 돼. 꽤 힘든 여정이었지. 여기까지 함께한 건 네가 처음이야. 자, 이제 움직이자. 조금만 더 힘내줘. 아니, 야, 일꾼 생산 목록 나오니까 좀 어색하잖아.
드디어 도착했어. 아토르의 요람에. 이곳에서 거인이 깨어날 거야. 그러면 종착지에 다다를 수 있어. 시대를 잇는 자여, 그대의 여정은 여기까지다. 계획대로 오늘도 당신만 믿어 날 지켜줘. 죄악을 어찌 갚을 것인가? 조심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재앙이 이제 붉게 타오르고. 원래 이렇게 맞추게 하는 건가? 어리석은 자들. 다치진 않았지? 늘 험한 일을 맡아줘서 고마워. 거인이야. 우리 종착지로 데려다 줄 열쇠. 빠르게 쫓자. 나를 히스테리아로. 왜 아무 반응이 없지? 설마 카르티안 할머니 끝까지 장난을.
뭐야, 왜 여기서 멈춰? 이 히스트리아가 이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야. 곧 당신과 헤어져야 한다니 벌써 아쉬운데? 내 목적은 저 문 너머에 있는 고대 유적이야. 잠들어 있는 고대 병기들이 깨어나 지키겠지. 모두 쓰러뜨려야 돼. 마지막으로 잘 부탁해. 그리고 부디 다치지 말아줘. 나를 위해서. 쉐. 보라색인데요, 선생님? 드디어 이곳에 돌아왔어. 봉인을 풀 열쇠와 함께. 이 배신. 역시 나쁜. 너라는 열쇠와 함께 말이야. 역시 나쁜. 남은 세월의 여행자여, 이제 이 몸을 그 종착지로. 이제 이 힘으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어. 너와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어.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었네.
내가 알기론 이거 아마 엄청 어려울 건데? 끝없는 겨울산 스토리, 다른 캐릭으로 할게요. 인트로 엄청 꼼꼼하게 만들었다 인트로 이제 이벤트를 이렇게 뽑고만 한다고? 뭐야, 쌍검이야? 아, 깨어났나 보군. 자네가 누구고, 어제는 저 아토르의 심장과 함께 자네를 발굴했다오. 이봐, 고용인. 시간은 검은 돌이라는 말 잊었어? 조르다인 경께선 나처럼 인내심이 많은 분이 아니라고. 그 유명한 조르다인 경께선 번갯불에 콩 구워드실 위인이시겠군. 자,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아무래도 나중에 들어야 할 듯하오. 오, 전부 다 더빙한 거야? 나는 이 아래 유적 발굴 현장에 고용되었어. 이제 일을 해야 하니 남은 이야기는 그곳에서 하지. 깜짝이야.
너 신참이지? 누가 공주님 허락 없이 손대라 그랬어? 오늘 밤에 달 뜨면 오랜만에 뒷가나프. 아, 윌슨 녀석 요즘 빡. 이 자애로운 권리님께서 한 번. 냄새. 이건 또 뭐야? 뭐? 이 발굴 현장을 내가 돌아가서 체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감히 세렌. 그런데 왜 그런 당연한 곳을? 중요한 현장. 우리가 당신의 대장 에단은 우리 조르다인 경께서 직접 선발하셨소. 송부하 의심에 대한 형벌은 빠른 시일 내에 내려주도록 하지. 이제 그분의 명. 예. 발굴의 시작은 곡괭이를 드는 간단한 일이니 끝나면. 오, 에단 내 힘 좋은 신참이 들어와. 아. 저기 풀숲을 어슬렁거리는 늑대들이 보이나? 녀석들 때문에 말들이 도통 말을 안 듣는단 말이지. 로잉 밀스님께서 안 보는 척하면서 다 지켜보고 계시니 지금이 잘 보일 기회라고 친구. 와. 발굴가라 하여 물려 죽을 줄 알았더니 포기보다 쓸만한 사람일 수도 있겠군. 고대인의 석실 출입을 허가하겠어. 에단을 도와 발굴 작업을 끝내시오. 윈터로가 이렇게 바뀌었어? 근데 정비가 아 그 유적을 바라보는 눈빛도 에단이 발견했다든 어째서 지금까지 이 석실을 발견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는지. 자네가 깨어난 바로 오늘 고대인이 그렸다고 추정되는 예언에서 잘 들여다보게. 어쩌면 기억을 잃었다는 자. 발레로스 크론 왕국의 마지막 왕 누아르 바탈리 3세의 모습이라네. 저 거대한 왕가는 어느 날 사막을 건너온 한 연금술사가 바탈 나의 주인이 그대에게 영생 배가 아주 단단히 부른 게지. 하지만 바탈리 3세는 영생의 눈이 멀어 연금술사의 손을 잡았지. 100도왕의 광기는 발레노스를 휩쓸고 백성의 원맥에 하둠이라는 아하... 발견됐을 때 다행히 엘리언도 아알도 신도들도 소꿉놀이만 했다는 것은 아닌지. 다행. 하둠의 강림 의식은 실패했다네. 다행이긴 하네. 하지만 그 대가로 성은 산산조각 나버렸고 강대했던 크론 왕국은 몰락이 되게 자그마치 150년 전의 일이라네. 이 라피님이 주축인 발굴단의 최첨단 이 석화는 150이라는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아주 먼 옛날에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럼 예언의 석벽인가? 어떻게 고대인들은 이렇게 먼 미래까지 보았는지. 아 맞다. 가장 흥미로운 석화 한 점이 남아있지.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담은 석화로 추정하래. 하둠 강림 의식에 희생된 원혼의 사랑. 차차차. 내 정 딱 보면 알 걸세. 한 마디만 나눠봐도 그
어머, 마지막 석화가 드디어. 혹시 에단이 말한 아토르의 심장에 쓰러져 있었다던 그 살아있는 유물인가요? 세상. 아, 전 고고학... 마르타님! 마르타님! 찾았어요! 악수 한번 할 시간조차 없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의 뜻을 향해 걸어간다면 비로소 아름다운 지상낙원이 분명 발렌시아 고서에서 본 적 있는 글귀인데 대체 누가 왜 이런 걸 발견할 때마다 탈피한 귀족들의 빙고에 묵혀둔 레이트 에일을 몰래 꺼내 쭉 하고 드리기... 라피와 마르타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길래 귀중한 손님이라도 왔나 했더니 당시 정식으로 소개하지. 나는... 에단, 또 쓸데없는 소리를... 알았어, 알았어. 반가워요. 전 일리아의 오로엔이에요. 아, 조심히 가시오. 석화된 고대인의 흔적이 많소. 게다가 이 유적을 감싸고 있는 거꾸로 자란 나무도 어릴 적 남쪽 숲에서 잠시 지냈을 때 금서에서 본 적 있어요. 어릴 적부터 금서를 보아왔다니. 지금의 그대에겐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요. 아니, 당장 물러나시오. 위험해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일어났어? 어, 뭐야? 이것은 잊혀진 세계의 기억. 미안, 결국 이렇게 되었네. 순간 얼굴이 창백해지던. 그런데 처음 보았어. 혹시 붉은 눈동자를 깜빡이는 어떤 존재가 당신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나요? 하, 흑정령이로군. 떨쳐내지 못한 자는 모두 파멸을 맞는다지. 오. 살아있는 유물이라 농담처럼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걸어다니는 유물이라고 해야. 에단, 그렇게 무례한 말을. 그런데 유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검은 기운들이... 자네의 흑정령의 반응에서 깨어났겠지. 조심하라. 시간이 멈췄는데? 오? 어, 뭐야, 그냥 탈출하는데? 뭐야, 여기 있던 사람 다 어디 갔어? 엄마야, 뭐야? 아이고, 내 크게 사고 칠 줄 알았어. 아까 지금 자네 때문에 대체 몇 명의 시간이 날아갔는지 아는가? 그 차려신지 않은 극성 맞은 공주는 자네가 상대할 게야. 라피, 진정하시오.
다행히 이자 덕분에 검은 돌을 찾아 나올 수 있었으니. 겨우 그 정도로 누구 코에 갖다 붙인단 말인가. 저리요. 그녀가 당신의 잃어버린 기억의 일부였다니. 서부 경비 캠프로 돌아가 이야기하는 게 어때요? 유물 조사 결과도 자리꿍지에게 보고해야 하잖아요. 결과를 말하면 허탕쳤다고 뭐라도 한 건 해야 그 예민한... 혹시 뭐 소일거리라도 있어? 자리꿍주가... 자리꿍주님께서 온화해지는 날은 조르다인 시종장님과 만나는 날뿐인데. 에헤이. 사실 아까부터 서부 경비... 아무래도... 번거롭겠지만 어쩔 수 없어. 세상사가 다 그렇지. 이곳을 정리하고 곧 따라가겠어. 뭔가 좀 인간적으로 바뀌었다. 재밌네. 살았다. 절 못 보고 생각해보니 지금은 살아있지만. 늑대들을 쓰러뜨릴 도움을 받은 덱. 서부 경비 캠프의 장교 로인님께서는 발굴가라고 하시던. 발굴만 하기에는. 하지만 그... 좋은 일자리 하나 구해준다.
이곳은 발레노스. 아니, 페이니아 장교님 부상이. 됐습니다. 저 말고 더 심하게 다친 병사들. 이분께서 인프들로부터 우리를. 그런데 또 고블린들이라니. 고블린 왕 디아스가 갈수록 교활해지고 있습니다. 저 다리 아래를 한번 보시. 고블린 왕 디아스의 짓입니다. 듀베인이 쫓아갔다. 인프들은 우리가 이런 짓을 벌였다고 오해했군요. 어느 날 인프들의 대장 빨간코가 나타나 고블린들의 분통한 기아스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석실에 다녀온 사이에 물론 잠시 숨 좀 돌릴 겸 기술. 어? 암스트롱 여기 있어? 어? 이거 왜 여있니? 오호, 페이니아 장교님의 추천서라. 기술은 배울수록 강해지는 법이지. 기술은. 왔으면 왔다고 말을. 방금까지만 해도 자기 명복을 빌면서 제사상에 올릴 숟가락을 꼽. 나무 숟가락이 좋을지 새 숟가락이 좋을지. 갑자기 웬 바다 건너편 땅 이야기랑. 라피, 아침의 나라에 여인이라도 숨겨둔 건 아니죠? 아련히 허가되었다고 해요. 모두 공주님을 뵈러 가요. 아유, 정상. 옛날 지금이나 오로엔밖에 정상이 아니, 정상이 없구나. 주르다인 경께서는 실로의 힘으로 우리. 자렛 이뻐졌다. 자렛 많이 이뻐졌어. 그래서 나도 실로를 먼저 보내. 난 역시 그의 반려가 될 자격이 있어. 그렇지, 집사장? 나 또한 그대의 안목을 네칼페 온산 최고급 마차는 산산조. 겨우 이 정도 돌쪼가리를 캐느려고 그 많은 돈을 들여 너희를. 예상대로 석실 제일 깊은 곳에 검은 돌이 매장되어 있긴 했지만 그곳에 봉인되어 있던 확정령이. 너 전문가라며 겨우 이걸 가지고 조르다인. 모두 나가! 꺼져버려! 꼴도 보기 싫어! 자네는 기억을 잃었다니. 그나저나 이상하군. 세렌디아에 매장된 검은 돌은 모두 칼페온 본국으로 납품하고 있다던데. 어째서 조르다인이란 저는 제 총원자까지 시켜서 다른 나라에까지 검은 돌을 수집하는 건가?
이 석실엔 이제 더는 검은 돌이 남아있지 않으니 우리는 이만 다른 유적지로 떠나야 할 것. 흑정령에 쓰인 자는 잠시나마 그대는 부디 올바른 길로 나아가길 바라오. 뭐든 쉽게 얻는 것은 검주기는 끊임없이 단련하면 세상 무서울 게 없지. 어? 뭐야? 아, 어? 처음 봤을 때부터 제안하오. 잘했공. 여기서부터 의뢰분기야? 조졌는데? 이 공주님의 추천서라.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 머신 녀석을 그렇게 만든 건지 알아내야 하지만 머신 녀석을 그렇게 만든 그 전에 이곳의 명운이 그대의 어깨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하오. 이곳의 명운 온도가 7이나 되는데? 하나, 둘, 셋. 이곳의 명운이 그대의 어깨에 달려 있음. 근데 뭐 짜라고? 아,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필요한 템들 챙기고 갑시다.
아 뭐야 이거 이제 힘 돈통으로 되는 거야? 그리고 키도 좀 설정할게요. UI가 그 다음에 어딨냐? 아 아니 아까부터 왜 배경음악이 하나도 나와? 흰색은 못 간추네? 여기서 기다릴게. 어, 범위가 개넓네?
역시 이 기사를 물어 빨 적을 알고 며칠 전 전 여기서 기다릴 거야. 녀석은 코가 정말이지 빨갛더군. 복고 싶을 뒤돌아버리 그 무시무시한 녀석. 아참. 갑옷이야 다 폐기 처분했지. 그거 말고 뭐. 갑옷이야 다 폐기. 이거? 응? 이 물건은 애가 들어선 우리 마누라 입이 삼삼한 우리에서 떨어져 혼자 다니는 인포 내 무심코 이런 녀석이 근데 어디선가 집처럼 캠프의 수많은 동료들이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뭐야? 지금 중요한 건 임치선을 끄는 일쯤은 이제 엄청 짧구나. 하지 말게.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알아? 나 태장 어디 있는지 모른다니까. 이봐, 이런 거 자네 전문이라고. 태장이 이러면 나도 내가 이렇게 잡힐 줄 알았네. 야, 이봐, 잠깐 고님께서 멀쩡. 어? 우리 임프는 빨간 고님과 차. 어허라. 작은 고님은 늘 저. 좋아하는 구운 늑대 고기 꾹꾹. 분명 그 나가 저 동굴 주변에서 빨간 하
와. 검은 로브를 뒤집어 쓴 한 빨간 코는 검은 로브의 남자에게 기도했어. 빨간 코의 증오가 가득 담긴 말에 남자는 검은 돌을 주며 대신 한 가지 약속을 하고 있지. 남자는 빨간 코에게 이 문양을 기억하라고 했지. 훗날 자신과 함께 이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이게 무슨 문양이야? 문호 박사에게 힘의 원천 어쩜 지금까지. 그러나 격렬한 분노를 느끼면 거대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그를 화나게. 그러나 격렬한 분노를 그래. 좋아. 자네가 서부경비 캠프에서 알아본 적. 끔찍한 현. 어떻게 빨간 이 물약을 마셔보게. 에이? 설마 내가. 발 아차차 눈으로만. 빨간 코의 은신처분 살짝 물러나는 게 어떻겠나. 곧 페이니아 장교와 병사들이 올 텐데. 야 빨간 코. 아니 검은 사막에 이런 이펙트를? 아 맞다.
어, 이걸 안 돼? 자네처럼 자네. 그래서 빨간 코가 가지고 있... 아쉽지만 보이지 않네요. 예. 작은 코는 빨간 코 토벌 작전에 인간들과 거래를 통해 군수품을 취... 전쟁 포로는 감옥에 이자를 회유한 것도... 나! 인맥 부자야! 날 일꾼으로... 빨간 코 녀석은 너 작가이. 벨리아 마을 자경단에 전갈을 보내두었어. 경단원 위대한 클리프 대장님. 어쨌든 현자 알루트. 와, 빨간 코가 잡혔대요. 아니 근데 왜 마을은 아직도 이 모양이 꼴이야? 지금도 병사를 징집하고 있잖아. 그 망할 놈의 고블린들 때문에. 아이고 헬렌 아빠. 이 나이에 과부가 되는 건 아닌가 몰라. 올해는 저주가 비켜갈까 했더니 어김없이 흉년이로구만. 에잉? 올해 그 촌장네 손녀딸이 성년이라지. 아휴 정말 일을 어째.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요? 아, 어제 출발했던 무역마차가 또 습격당했어. 하이델에선 단교를 검토하고 있다더군. 에헤이. 오 고블린이요? 아 호의를 얼마나 더 붙여야 하는 거야? 이러다 상단들 다 굶어 죽게 생겼구만. 현자님, 마을이 너무 흉흉해요. 당장 촌장댁 손녀딸부터 억제해야 하는 것 아니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내면을 견고히 해야 하는 법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대의 사람들은 알도록 우노와 클리프를 통해 이야기는 들었네.
자네가 어둠의 틈으로 쫓아낸 빨간 코의 검은 돌 말세. 아, 간소한 너무 재미없으니까. 어머, 안녕하세요, 모험가님. 클로린스 언니. 엘린? 네? 이 자의 기운이 아직 느껴지지 않느냐? 흑정령을 품은 자란다. 실제로는 처음 볼 테지. 어머, 정말요? 눈빛이 너무 생생한데요? 엘린, 실례지 않... 미안해요. 역시 저 따위는... 회복약이나 빚어서 언니에게 납품해요. 얘야, 그... 정말요? 그러고 보니 검은 막 머릿속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오지 않... 엘린... 아, 알았어... 나는 조다인 그럼... 그래요. 클로린스 언니는 곧 대학에 진학... 그럼 우리 구체적인 화학 반응을 알아볼까요? 이럴 때 그래도 저기 종탑 보이죠? 먼저 가 있으세요. 저 화장 좀... 아... 자네가 겪을 세상은 넓어. 우노와 클리프를 통해 이야기는... 대부분은 사막을 못 보셨겠지만 오늘은 한편 신의 도나라는 갈 패우는 검은 돌이 묻 여기 계셨군요. 엘리언님께서 우리 같이 앉을까요? 인간들을 가여 이제 우리는 검은 돌의 실체를 분명히 알기에 또 연금술 공부는 뒷전이고 데이트하러 다니는구나. 어쭈? 또 파트너 제 이름은 클로리스 에일린의 쌍둥이 언니예요. 아버지에게 들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혹시나 잘 들어요. 흑정령은 당신이 지치길 기다렸다가 그러니 지금은 휴식을 취하는 게 좋. 지금 바로 이고르 바탈리 촌장님을. 아, 여기 계셨군요. 겁이 많아서 못 내려와. 빨리 찾아줘.
저기 또 어떻게 올라갔는데? 마을의 촌장 이고르 바타니. 우리 나도 한 조르다인 정이가 우리 달무리 여관 주저. 바깥 양반에게 들었어요. 아이 다 저러다 접시 하나 깨. 저분이 우리 여관. 저 두 남자는 술만 먹으면 친구가 됐다가 술 깨. 저 남자는 매일. 아이고 저 양반. 언제 들어와서 벌써 자리를 잡았대? 아, 이제 갖고 좋아요. 저 아이슬린이 입담이 좋자네. 마르지 않을 이야기를. 그럼 빨간 코 이야기부터 빨간 코 찾기에 1등 공신은 누구였나? 사망을 먼저 타고 싶어. 그런데 어쩌다 빨간 코가 인포들의 대 빨간 코의 검은 눈에 조금만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네 원대한 위협. 뭐야? 자네 둘이 왜 여기? 오히려 오호, 오랜만이네 문호. 나? 그나저나 그렇게 순도 높은 검은 돌이라니. 자네 아 머리카락 갖고 공격하지 마. 자네도 한순 자네는 모르지. 10년 전 저 먼 사막에 별안간 천재지변이 일어났지. 그곳은 기록으로만 남아있던. 10년째 같은 자랑만 하니 귀에 딱지가 않겠소. 아 올해가 벌써 자그만치 200. 모험가 이고르가 이런 애처가가 될 줄이야. 내가 이래봬도 이 친구 또 볼맨게 앞에서 짱돌 드는 거 보기. 그리고 내 명예를 걸고 그날 나는 분명히 관. 또 내 친절에 꼭 그 별에. 술 뭐 좋군. 자네는 이 흑맥주가 얼마짜리인지 아는가? 글쎄 내 수염이 마음에 안 든다잖아. 내가 허섭이만 몇 년을 쳤는지 알아? 오, 트라난 자네 왔는가? 하하하하, 망치질도 가끔은 쉬워줘야지. 어. 이보게, 오랜만에 내 발렌시아 여행기나 들어볼 텐가? 어머, 일어나셨네요, 무언가님.
대장장 떠나기 전에 아저씨께 꼭 그 흑정령요. 우리 같이 그 언니의 이름은 여튼 참 불쌍한 엠마 언니. 엠마 언니는 그녀는 가문 사람 그러니 제 소중한 친구가 사람을 피할 수밖에요. 그런 왕국의 몰락 이후 105누아르 바탈리 3세의 보물 천국의 촌장님이 저렇게 맨날 무언가 꼬드겨서 술이나 저 같은 아이도 장사할 수 있게 자리를 내주시기도 했고 마을 북쪽에 바탈리가 엘리언 교단길을 따라 먼저 불안한 언더포이요. 자네 손바닥에 앞으로 자네의 장비는 이 데일리. 가는 김에 안부나 전해줄게. 우리 제가 언니보다 머리가 나쁜 건 사실이긴 하지만 절 너무 바보로 보는 거 아니에요, 하우트만 할아버지? 클로린스야 워낙 야물딱진 아이니까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게지. 리치? 녀석이 안부를 전할 친구가 어디 있느냐? 뭐 안에서 쓸고 닦고 듣던 것보단 무섭지 않은데요. 너 목소리 떨고 있어. 좋은 게. 저기. 유령이야! 유령이야! 사람이다. 살아있잖아. 무언가님 헌질러 버려요. 내가 누군지 알고 기대해 죽을 뿐 아프하루의 사촌이 돼. 깜짝이야. 이 마을에서 하우트만 할아버지가 제일 꿀보직인 줄 알았는데 오해였네요. 어? 보직이란? 이건 뭐죠? 군대 용어를. 녀석이 흘린 건가 봐요. 열쇠예요. 리치에게 물어볼. 어? 어서 리치를 찾아봐요. 엘리언님? 아이님! 실비아님! 응? 죄송합니다. 도굴꾼을 막지 못했어요.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소란인 게야? 할아버지, 리치가 갇혀 있었는데 설마 모르고 계셨던 건 아니죠? 에야, 그리고 에일린, 이 녀석아, 네 언니였다면 저... 그건 사실이긴 하지만 너무해요. 대연금술사 알루스틴의 핏줄을 의심받는 에일린다웠어. 정말 별 이득이 없어서 어쩌죠, 무언가님? 엠마 언니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는데. 세상에, 에일린, 도굴꾼에게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랬어. 난 괜찮으니. 그렇지만
이번에도 언니가 꾸는 악몽의 단서는 못 찾았는 걸. 하지만 이분이 언니와 비슷한 증상을 앓고 있어. 분명. 아니야. 이렇게 애써준 것만 해도 충분히 고마워. 나 때문에 또 괜한 사람이 위험해지면 어떡해. 캐릭터들이 다 이뻐졌어? 전 저스틴 바탈리의 딸 엠마입니다. 할아버지의 손님. 왜 다 이뻐졌지? 그럼 안녕히 가세요. 잠시만요, 엠마 아가씨. 하지만 이걸 봐주세요. 이 정도는 공부를 못하는 저도 읽을 수 있죠. 크로난국 나의 불쌍하고 외로운 한나. 마지막까지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던 조카요. 봄날처럼 찾아온 사나와 여름처럼 사랑을 나누었고 가을처럼 결실을 맺자 사내는 겨울처럼 떠나가 버렸다. 그렇게 홀로 힘겹게 기르던 아이를 왕이 뺏어가 버렸다. 노육에 사로잡혀 말도 안 되는 그 영생의 소원을 위해 세상은 무너졌지만 난 한나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미처 배우 이번에도 선조께서 흘린 죄악의 흔적이구나. 얼마나 참으라. 언제까지 이렇게 피할 수만은 없어. 와, 투자 많이 했다. 흐느끼고 있어요. 전 위로하려 다가가보지만 늘 무언가에 가로막혀요. 그리고 칠흑같은 연기가 저를 덮쳐오기 시작해요. 전 도망치고 또 도망치다가 결국 그 빨간 눈동자에 먹히고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요. 그리고 이젠 평소에도 속삭임이 들려요. 하지만 꿈속에서 절 크론성으로 떠미는 누군가가 있어요. 색에 따르면 흑정령의 잠식 단계가... 엘린, 우리가 움직이면 할아버지께서 곤란의 다그리스 평원으로부터 인프들에게 밀려나... 또 그 고블린들은 크론성 폐허를 점거하고 있는 메디아 방귀 때문인지 시종자님께서... 언니, 총장님에겐 엠... 고마워, 에일린. 그루샤님은 저희 바탈리 가문에 충직한...
팔려 크론성에 가고 싶다고. 더군다나 엠마 아가씨를 못... 그루샤님, 그럼 고블린 족장이라도 만나게 해줘요. 언제는... 에이, 네가 알던 족장은 이제 없단다. 지금의 우리는 완전히 다른 집단으로 된 모닥불 앞에서 실룩실룩 블락줄라고 춤을 추던 늙은 족장 녀석은 아그리스 들판에 묻혀지 이제 거대하고 젊고 강력한... 아가씨들께서 이 위험한 고블린들의 숲에는 웬일... 뭐야? 내 고블린 특수임무부대 대장 고블린들의 폐합질 이미 존장... 아니, 그건 임프들이 먼저... 고블린 입장에서만 발언하는 것을... 기울해? 귀관에게 벨... 했더니 말천의 같은 실력자가 나 존장님의 환 전쟁이 시작. 야올려. 하지만 족장님의 아차차. 그 전에 의처 토템들을 파괴하며 우리 전통을 이해하면 고블린 친구들도 넓어. 물론 모두가 그런 건 나. 우리 고블린은 벨리아 사람들과 마찬가지 포악한 빨간 코의 동족을 지킬 강대한 힘과 철 남자가 떠나자 족장의 손에는 그 돌은 늙은 족장 보고 자진하라고 준 독약이 아니야. 여기도 뭐 한 따까리 했구만. 여기 나 같은 영의 고블린 라디오 하르리아. 지금의 고블린은 어느 때보다도 웨이브이. 왕의 위대한 이름은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돌무덤에 있는 것은 아무래도 좋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힘이야.
옛날에 기아스 나오던 그 동굴인 것 같은데? 아니구나. 아니 맞네. 아빠 책이 뭐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무언가님을 찾다가 천방지축 아가씨들, 고블린네가 아가씨들을 안전한 빈터 농장으로 모시겠다. 역시 믿고 엘리언력 135년 바탈리 3세의 근위대장 크록서스 안토니오. 처녀와 아기를 영생의 제물로 바치려는 왕에게 간언하다. 불사의 연금술사는 결코 의식을 멈출 수 없노라 하였고, 왕은 격노하여 그를 처형해 애화자 언덕에 흩뿌렸다. 순종의 죄악으로 물든 크롬성으로 저를 이끌던 자는 억울하게 죽고선 육신마저 빼앗겨버린 충신이었군요. 분명 그는 제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엠마 아가씨. 그러다가 쓰러지시면 제가 식사에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은 없... 식사에 얼마든지 내어드릴... 식사에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죠. 저라도 괜찮다면. 그럼 에일린, 밭에 가서 아리창가. 이 싱그러운 흙냄새 금방 찾았죠? 와, 튜토리얼 진짜 잘 해놨다. 튜토리얼 잘 해놨네. 그러다가 쓰러지시고.
자연의 이치라면. 어? 제가 평소보다 시약에서 엄청 뭐였지? 아, 모두 아, 시간의 모래. 아버지. 아, 그런데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그런 법. 아, 안타깝구나. 역시 사크로스님. 아까부터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엘린. 다른 재료라면 있기는 한데 좀. 그거라면 고블린의 뿔피리가. 제게 검은 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은 저 검은 돌은 나. 시끄러워요. 남의 농장에서 뭐하는 거야? 모험가님이 정해줄래요? 전 모험가님을 따를래요. 다크로스님이 고블린을 싫어하는 마음. 이 얼마 전 고블린 왕 기아스 이후 촌장님께서 벨리아. 실전이라니. 자, 첫 마침 농장 근처 좀 낡았지만 이래볼. 다음으로는 빛을 머금은 그 빛은 크론왕의. 저희는 시간의 모래를 연속. 정말 그루샤님의.
이제 벨리아에 도착했을 기아스, 당신이었군요. 꿈에서 절 크론 섬. 언니, 조심해. 아니, 저자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어. 저자와 이야기하고 싶어. 육자가 말했다. 악몽을 끝내고 싶거든. 그저 혹시 검은 노블이 들었다지 않고 그가 당신에게 검은 돌을 준 사람. 많은 것을 알고 있다지만 죽지 못했다. 지금 나와 같은 꿈을 왜 돌아온 예정이냐. 노블가는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아직 마세요, 아저씨. 네가 그것을... 크로스, 여기까지 와서 그런 것이 중요. 알겠음. 베디아 대장병들이 외부의 지원을 받고 있기로. 나 누군지 알 것만 같아. 누군데? 그들이 지원을 대가로 동시에 입국... 있었는지... 무슨? 우리는 크론섬으로 가야 해, 어무원가님.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이 유일한 기회라고요. 지금 우리 병력 성터 근처에 저처럼 벤전 여기 남아서 안녕하세요. 얘 할아버지가 벨리아 마을... 어? 어? 진짜네? 아이고, 아가씨들. 우리가 저 폐허에 오래 주... 어느 상단 소속 녀석인 그러니 보급품을 확인하자. 자, 이런 역...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화랑! 화랑! 담배? 뭐야? 아이, 말 없길래 또 상부 순찰인 줄 알았네. 아, 칠칠 맞은 신참이라더군. 얼른 끝내고 근무 교대하세.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해. 통과. 어서 가자. 아, 요즘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 하루에 두 번이나 점검하라. 재고를 꼼꼼하게 관리하는 건 상인의 기본 덕목이죠. 어? 잠깐! 이거 추방당한 비들 아니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응? 이봐! 거기 아무도 없어! 으아! 으아! 나스키! 큰일 날 뻔했어. 추방 놓고 그런 섬 창탑에 있다는 유적에 보러왔어. 그나저나 처음 와보는 곳인데. 악몽? 아가씨도 매일 악몽을... 어머, 아직 박수... 그렇지요. 예전엔 이 정도 이성의 원혼들이 있고 옛 왕이 우물에... 어, 뭐야 설마 우물에? 어떻게? 저 어찌 우물에 가도 뭐하게? 모험가님, 이걸 받아요. 한나 기억나죠? 우물에 가서 이 시약으로 일주일 태워버려요. 아이 참... 언니랑 몰래 멋진 남자 귀신 불러내려고 모험가님 이거
갑자기! 누가 또 청탁문에 손댈 거야? 미쳤어? 설마... 원혼들이... 도망쳐! 왕의 후손이 이곳에. 하지만 저희는 찬바람이 몰아치는 고요한 청담에 아이들이 가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떠날 수 있겠어요? 그 기사는 원래 바탈리 3세 결국 그 자신의 충정을 제거 그런 그도 그 사건에 휘말 이 섬 어딘가 연금술사의 두루마리가 나온 부디 원령 기사를 쓰러뜨려 연금술사의 이런 것들은 렌달 부대장님의 별동대 담당이나 걱정 마셔. 뭐 딱히 극비도 아니고. 위치를 알아낼 테니 밀지 마셔! 야! 하루기? 렌달레 별동대가 저거밖에 안 남았다고?
이번에 잘 올라왔소. 역시 괜히 이 성탑을 지키는 게 아니었어. 여기 매우 수상해 보이는 화분이야. 오, 똑똑하오. 지도를 보니 저 아래 뭔가 있는 것 같소. 작전을 성공할 수 있나 했는데. 과연 기사는 아탈리 삼세만을 섬겨 네가 접근하려고 하는 저 정탐의 유죄가요. 그는 영생을 실현시켜주겠다며 악신하더군. 강림 의식은 다행이실 뿐 아직 그때의 원혼들이 그대로 가지. 나는 왜 이래 크록사스. 기아스가 월령기사를 보고 얼어붙은 것은 그의 손에 내 육신이 저영다. 나 또한 오랜 시간 기다. 갑자기 왜 멈췄던 거요? 악! 대단해요. 근데 왜 설마 이제 와서 날 안 받아주려고? 동료들이 매일 밤 이런 태어주고 그래서 저라도 한몫 했죠? 이만 움직입시다. 아하. 긴장돼 푸시구려. 이 위... 응? 가져오신 이 상자는 이걸로... 하둠 부후라 카헬리아? 그런데 기사는 왕의 부름에 맞는 그 후예인 발레노스 왕국도... 어? 지금껏 내가 꿈꿨던 꿈... 에이... 우리가 무슨 전설의 무언가를... 원래 운명과 우연은 한 끗 차이인... 에일린? 네가 재단에서 두루마리를 읽어줘. 그럼 내가 왕... 그리고... 부... 아버지, 저도 할 수 있겠죠? 자신을 버리고 대의를 위한 칼과 방패가 되어 위대한 왕국에 용맹과 헌신을 내놨던 크론의 기사. 그 맹약을 받든 파탈리가 부르노라. 하둠 부으라 카엘리아.
아버지, 저도 할 수 있겠죠? 저도 할 수 있겠죠? 자신을 버리고 대의를 위한 칼과 방패가 되어 위대한 왕국에 용맹과 헌신을 맹약한 크론의 기사. 그 맹약을 받든 파탈리가 부르노라. 하둠부으라, 카엘리아. 왜 안 나오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제 나오겠지? 아버지. 나왔다.
아 미친. 올라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세상에, 바로 저 위에 감탄할 때가 아니에다. 대장병들이 눈치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군요. 엠마 언니의 꿈에 나왔던, 정말 놀라워요. 나의 선조 노아르 바탈리 상상태야. 그리고 불사의 연금 술사 카프라스가 버렸던 참극에 희생된 그 영혼들이 이곳에서 나를 부르고 있었어. 이제 우리가 그 가여운 영혼들을 위로해 주도록 해요. 어서요. 된 원혼들이 남기고 간 이 빛은 우리 모두가 받는 선물인가 봐요. 이제 돌아가요. 자, 그런데 그때 화려하게 등장한 초신소 녀석의 빨간 코를 납작하게 누른 자가 있었으니. 아빠, 제 선물 잊지 마요. 엄마 말 잘 듣고 있어야 한다. 우리 공주님 입을 하이델 칵테일 드레스 꼭 가져올게.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이는군. 가자, 하이델로. 여기서 야네가 놔준다면 또 모르는 거라고. 빨간 코랑 기아스가 뽀뽀하는 소리 하시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에. 여보,
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엠마 언니가 오랜만에 벨리아의 언니는 바닷바람. 언니다. 제 말이 맞죠? 언니. 어? 여기서 뭐해? 그냥. 모험가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선조의 죄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어요. 여기들 있었군. 우리 가문은 오래 기다려왔다네. 원혼의 사슬을 끊어내는 자 말일세. 처음엔 놀기 좋아하는 그저 그런 혼내기 모험가인 줄로만 알았지. 저도요. 제 단짝을 찾은 줄 알았잖아요. 그런 자네가 우리 마을을 되살려 놓을 줄이야. 이보게, 이고르. 자네는 찝찝하지도 않나. 빨간 고와 기아스에게 검은 돌을 준 남자. 에이, 박사님. 우리 벨리아 마을에 활기가 돌아왔다고요. 그리고 지금 모험가님께는 밥심이 필요하거든요? 그치, 언니? 저 모험가님, 괜찮으시다면 조촐하게나마 식사를 대접해도 될까요? 어? 지금 당장 말고? 그럼 저는 에이님이랑... 우리 엠마가 저렇게 아이들이 마을 사람들. 아이고, 네, 마지막으로. 위대한 세렌디아의 자레 도무. 처음 에단의 부하라고 한 거. 어쨌든 덕분에 고블린들의 새가 확 줄어들면서. 그래서 우리 시조 어서 떠날 채비를. 예, 공주님. 명심하게. 누가 대형사고라도 친 줄 알았어요. 아이슬린 아주머니의 도시락이랑. 어쨌든 촌장님께서 이것저것 책. 그럼 다음에 또 들리세. 오셨군요, 모험가님. 조촐하지만 그들 위해 정성을 담아 준비했어요.
이게 누구신가? 조르다인 시종장의 초대를 받은 사람 말인가? 어머, 하이델에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하이델에는 미남미녀가 참 많다죠? 부러워요. 벨리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멋진 도시예요. 그래도 정겨운 벨리아가 최고죠. 아, 배불러. 입맛을 맞으셨는지 다음에 또 하이델 깍쟁이들은 시간 아껴 쓰. 벨리아의 자파 상점은 에일린. 벨리아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창고를 쓸 일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 뭐 기타 장비 같은 거 좀 구비할 수 있는 거 구비하고 염색도 좀 하고 그러고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